제가 이 제작에 참여했거든요. 어떤 거예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터보 차죠. 터보 차죠. 비슷합니다. 터보 차죠. 아, 비슷합니다. 아, 압력을 가해주는. 그거 비슷합니다. 1단 로켓. 로켓. 1, 2, 3단에 다 들어가. 로켓 엔진석 아니에요? 그렇죠. 금전적 투자. 뭐? 뭐래? 금전적으로는 받았고요. 아, 오. 자동차는 터보 차저가 있고요. 네. 아, 누리호 엔진에는 터보 펌프라고 있습니다. 터보 펌프. 아, 근데 원리는 비슷한 건. 원리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다시 활용하는. 그 발사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누리호 전체 무게가 200톤 정도가 됩니다. 아, 무겁네. 그 중에 추진제가 180톤이에요. 아, 그렇죠. 네. 180톤을 한 10여 분 사이에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F는 MA라는 수학공식이 있죠. 힘이 좋으면 가속도가 많이 붙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량을 줄일 수. 질량을 줄이면. 로켓의 원리는 얼마나 추진제를 빨리 소모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립니다. 아, 그래서 더 빨리 소모하게끔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초당 최대 한 몇백 킬로그램을 뿜어냅니다. 누리호가 올리는 위성의 최종 속도는 초속 7km가 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십 초 만에 가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속도가 나려면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가속도를 붙이는 그 원리는 추진제를 빨리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보 펌프는 연소실에 들어가는 추진제를 얼마나 많은 양을 순간적으로 공급하는가. 이때 터보의 원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터보 차저가 배기가스를 쓰잖아요. 네. 똑같이 배기가스를 만든 다음에 그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 터빈의 힘으로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란 연료를 연소실에 뿜어주는 거죠. 그게 터보 펌프입니다. 거기 제작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에 우리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100개. 좀 더. 아, 좀 200개? 네, 300여 개가 300여 개 업체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네. 왜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됐을까요? 자동차에도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네. 아직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개척하는데 로켓은 또 이제 실험적인 건데 네. 몇 개의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예. 갑자기 웅변체가 됐죠? AI, 자신 없어서. AI 자신 없어서. 자신 없어.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 누리호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100% 국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러시아, 뭐 미국 기술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아.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업체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성공했다는 게 저는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발사체 기술은 국가 안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치.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거나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에 들어가는 조그만 볼트나 너트 같은 부품 하나도 네. 국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안 줘서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그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만드는 기계가 뭐죠? 공작기계. 공작기계. 그러니까 국산 공작기계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었던 맞습니다.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2000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동차 부품을 이제 딴 데서도 많이 만들고 수입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우리가 국산 공작기계로 성공하니까 이제 국산 공작기계 인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산 공작기계가 국내 산업에 많이 뿌려진 거죠. 그러면 국내 공산기계 산업도 역시나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누리호까지 도전하게 된 거죠. 아, 뭉클하다.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납니다.